나 지금 오명으로 비슷하게 남는 사람이 이용구 법무차관입니다. 네, 그렇죠. 이용구 차관은 차관 될 때부터 지금 말썽이 많은 사람 아,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니, 이성윤 검사, 서울중앙지검장은 나쁜 짓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사람 때리진 않았잖아요. 여기는 택시기사 밤에 힘들게 코로나로 고생한 사람 왜 때려요? 에? 주먹질을 해요, 왜? 근데 그걸 숨겼다고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는 그때 그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던 걸로 경찰은 지금 정리가 돼가지고 내사 종결 무혐의야. 그러니까 아예 기소 입건 자체를 안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찰이 그 덮어주고 또 이성윤 검사장 쪽에서 검찰에서도 뭐 수사 지휘한다면서 대충 덮는 쪽으로 하고 2중, 3중으로 막아준 거죠. 근데 지금 하나하나가 다 속된 말로 뽀롱이 나고 있잖아요. 경찰 측에서는 아, 이용구 딱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 법무부 법무실장이다 민변 출신에 뭐 보통 센 사람이 아니네. 야 이거 덮어. 그렇죠. 저쪽에서 오다가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또 경찰들은 알아서 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덮긴 했다고. 덮었는데 구린내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택시 기사한테도 자기들이 무슨 거 합의서인가 그걸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써주고 다한 거죠. 예, 또 합의금도 이렇게 뭐 주고. 그러니까 조정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에 원래 블랙박스 2, 3일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아, 그럼요. 새로운 게 계속 덮어지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차에다 블랙박스를 안 달고 아, 다니네요. 그러세요? 저는 다뤄서 몇번 추도 제차 주차장에서 받고 도망간 놈을 그거 갖고 예. 찾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어떤 놈이 받고 제차 이렇게 깨진 걸 구경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잡은 글쎄요. 적이 있는데 이것도 블랙박스가 보통 2, 3일마다 이게 자꾸 아, 덮어지거든요.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그 덮어져서 없는 거를 사설 블랙박스 업체에 가서 돈 주고 이거 좀 살려주세요. 그 살린 거예요. 왜 경찰은 못 살렸을까요? 아, 경찰은 모르는 척한 거죠. 그랬는데, 영상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려놓고 그거를 휴대폰으로 그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예. 찍었는데 다 지워졌다. 합의했다. 그러니까 돈 받았겠죠. 돈 받고 그것도 그다 영상도 그렇죠. 지웠다면서요. 핸드폰에 있는. 지웠는데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휴대폰 내놔 해가지고 포렌식으로 그걸 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초 그짜리 동영상이 그 멱살 잡는 것부터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용구가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렸다. 꼼짝 말하네. 꼼짝 말합니다. 여기는 이용구는 법무부 차관 자리는 보좌하고 저는 감옥 갈 거로 봅니다. 이건 특가법 아닙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일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택시기사가 처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운행 중인 택시를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면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운행 기록도 또 GPS가 있는 다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그게 정지가 아니고 드라이버로 되어 그렇죠.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동 중에 한 거는 운행 중에 한 거니까 그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고 그 GPS는 위치, 속도, 운행 그거를 다 택시 나온다면서요. 중앙 서버하고 10초마다 서로 소통을 해요. 교통을. 정말 무서운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그런 걸 주먹 봐갖고 있냐. 찌렸는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용구가 저는 올해 그 굉장히 여러 일이 많이 겹칠 것 같아요. 법무부 차관 날러 가고 감옥 가고 그리고 또저 김학의 사건 불법 출금 예. 그 사건 번호 만들고 다한거 이거 관련자잖아요. 출금시켜야겠다는 아이디어를 그렇죠. 당시 법무실장이 이용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을 한 것이죠. 출금의 기획을. 그렇죠. 그 그리고 주범의 실행은 주범 이규환 검사. 그렇죠. 한거 아니에요. 이기원 거기는 이제 평검사 근데 그뭐 행동 저기 대장이고 청와대 뭐 이모 씨하고 이렇게 협의해갖고 그렇죠. 그렇게 실행에 들어갔겠죠. 이용구판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멀쩡한 법무부 차관 지 전임 차관을 불법으로 사건 번호까지 조작해가지고 출입 금지시키고 택시기사 또 폭행해가지고 이런 사건은 종합적으로 저는 평가를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폭행도 폭행이지만 또 서초동으로 가면서 강남역 근처에서
이제 정차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신호등에. 네. 그때 또 막 내리려고 하면서 네. 뭐 손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네. 막 욕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택시기사는 합의하고 나서는 뭐 욕설은 아니고 자기 혼자 중얼거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네. 바꿨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택시기사. 운행 중에 네. 막 내리려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을. 그게 특정 범죄죠. 그 운행 중에 가끔 왜 버스 기사 운전하는데 뒤에 주먹질하고 한 사람들 처벌이 예. 굉장히 큽니다. 그게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굉장히 죄가 무겁습니다. 다른 사람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구가 저렇게 폭력까지 행사됐다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왜 저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요. 이 휴대폰을 복원을 시켜줬잖아요. 아니면 끝까지 잡았다 거예요. 예. 이영구도 이영구지만 예. 착하게 살아야겠다. 예. 착하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뭐 일거수 일투족이 어딘가에 찍혀갖고 다 복원이 된다는 예. 그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예. 휴대폰, 예. CCTV, 예. 신용카드, 하이패스 그것만 뒤지면 모든 게 다 나오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저런 이용구의 저런 무서운 일탈된 행동 저는 빨리 법무부 차관 사표 내야죠. 원래 네. 백운규를 네. 월성 네. 그 사건의 책임자이죠. 네. 총책임자인 네. 백운규 전 장관 네. 이 사람 변호던 사람을 법무부 차관 시킨 것 자체가 네. 잘못된 거고. 그것도 웃기는 인사죠. 네. 네. 월성 1호기 때문에 지금 당시 산업부 장관부터 청와대 대통령까지 다 연루가 있어서 수사가 커지고 있는데 그 담당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 시킨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또 이 사람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징계 주도했잖아요. 위원장 했죠. 네. 무슨 자기가 뭐 하기가 좀 그러니까 네. 무슨 교수 하나 시켜서 뭐 정한용인가 시켜갖고 네. 했죠. 그런데 하여튼 뭐 이용구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이 총장 남을 징계한다고 저렇게 참 나서니까 웃기는 꼴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법무차관이니까 네. 사실은 직급으로 볼 때는 법무차관이 뭐 이런 네. 고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보다 훨씬 인지하는데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박범계가 오면은 아무래도 네. 차관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말하자면은 검사장들 인사, 네. 고위급 인사할 네. 때. 차관에서도 같이 하니까 네. 당연히 그때 정리가 되겠죠. 네, 그럼 뭐, 이렇게 말씀 많은 네. 사람을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장관 자기도 지금 재판받는데 이 네, 차관도 폭행으로 네. 또 기소돼 이게 좀 망신하니까 어떻게 법무부가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아니 박범계도 그 패스트트랙할 때 폭행으로 피의자잖아요.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무슨 네. 뭐 고시생들 그 주먹질하고 아니 패스트트랙도 폭행 피의자인데 피의자를 저 장관시키는 거 여태까지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법무부는 저스티스 정의를 담당하는 부서 장관을 저렇게 수사 대상자를 저렇게 하는 게 장차관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문이라는 분은 예, 장차관 임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자기한테 딸랑딸랑한 사람들 다 하죠. 예. 그럼. 예. 이 박범계는 또 조수진 의원이 아주 저격수인데 예. 그동안 여러 건을 찾아냈죠. 예. 이 재산 등록 제대로 안 한 거. 예. 원래 뭐 선산도 물려받은 거 안 하고 뭐 그런데 아파트도 대전에 있었던 거 안 한 데다가 무슨 콘도도 안 오고 그래갖고 추가적으로 네. 네. 재산 등록을 누락한 거 네. 이게 여러 건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의적으로 안 한 거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안 하지 자기 재산을 네. 모를 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네. 또 누구 문제가 됐을 때 네.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 재산 등록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이가지고 네. 다 모든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할 때 다 일일이 챙기는데 뭐 안 챙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기가 네.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 뭐 세금이라든지 뭐 교통위반이라든지 이런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지 않을 일들을 너무 많이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담당하는 장관이에요. 아니 조국, 추미애, 박범계 보세요. 어? 거의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 개차반. 그러니까 그러네요. 야당이
무조건 뭐 청문회 때 공격한다. 안 그렇거든요. 네. 어제 보세요. 한정혜 환경부 장관. 네. 그 야당 의원들이 저런 사람이 장관 했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도덕성하고 전문성이 있는데 한정혜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도 뭐 환경공학을 그 공부했어요. 석박사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도덕성, 뭐 위장 전입부터 음주운전부터 뭐 재산신고 누락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되는 사람이면 야당도 박수 쳐줍니다. 근데 대통령 말잘 듣는 사람을 인간 개차반 같은 사람만 시키니까 저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러네요. 청문회 의감 무사하고 무조건 또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의 상식적으로만 살아온 사람을 장관 임명해도 우리나라가 이렇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서는 좀 들으려나? 고영신 TV 안 보겠죠? 거기도 그래도 거기는 자기한테 딸랑거리는 소리만 듣는 국정 것 같아요. 국민소통수석실에서 유튜브도 좀 담당하는 그 행정관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들 좀 올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그러려나? 맨날 문파 방송이나 보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신문이라든가 뭐, 테레비 이런 것을 꼼꼼히 보고 챙긴다고 그렇게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입양 문제 그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소통이라든가 여론을 안 듣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게 아니다. 신문도 참 밑줄 쳐가면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면 거의 안 읽는다고 봐야죠. 읽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그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백신 코로나19 안 묻는다고 우리가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은 진짜 코로나 1년 됐는데 계속 가게 문도 못 열게 해가지고 거의 진짜 터지기 직전인데도 너무 잘해서 대응이었대요. 백신 확보도 지금까지 나온 거는 다 계획이고 뭐 알려진 거고 우리 희망사항이지 하나도 확보된 게 없어요. 근데 확보됐다 뭐 11월이면 집단 면역이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좋은 쪽으로만 자꾸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거 저는 머지않아서 다 밝혀질 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참, 윤영결 대표님의 이런 쓴소리도 청와대가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지금 법무부나 검찰, 뭐 추미애 장관은 자칫하고라도 이용구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자기 측근들, 정권을 옹위하는 그런 사냥개들을 갖다 놨지만 계속 말썽만 부리고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제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좋은 사람들을 이번 박범계 장관이 오면은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